빨대지? 그래서 이거를 멸치 여기다 넣는 거야. 국물 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비린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양파를 껍질 채 넣는 게 좋아. 이거 깍듯이 닦은 거야. 왜요? 껍질 부분이 몸에 좋은 것도 많고, 이 껍질이 특히 이 참내 잡아주는데 훨씬 나아. 그러니까 모든 채소가 껍질에. 이건 양파 특히 그래. 양파는 밖으로 나올수록. 아니면 나오면. 나중에 양파 쓸 때 껍질만 따로 모아서 두었다 가서도 되고. 아, 그래도 돼요? 와. 껍질이 그 정도로 좋은 거. 그 다음에 파. 어우, 다 아, 마님! 됐어. 이거는 불에 따라다니는 최소한 한 시간 이상 내보내야 되니까. 냄새 좋지 않냐, 육수 냄새? 제대로 맡고 있네, 여기서. 아무 맛도 안 나. 왜? 아직 간을 안 했잖아. 아무 맛도 안 나. 대신 국물은 진하지. 이걸 갖고 맛으로 보여줄게. 자, 들어. 들어서 그쪽에다 놔. 올려. 여기다가요? 오케이. 자. 나 이렇게 국물만. 와, 국물 제대로 넣어서 진짜 뿌얀 것들 하나 뿌옇다, 뿌예. 와. 여기에다 살짝 단맛 나게 설탕 좀 넣어주고. 네. 그 다음에 맛술. 그 다음에 간장. 진간장. 국간장. 국간장. 아, 색깔. 와. 약간 많이 보던 가락국수 색깔 나오지? 색깔 나온다. 느. 여기다가 이거 매화어묵 아니에요? 이거 넣지 말지는 고민이들 빼도 되니까 니들이 고민해보고 원가를 우리가 높이지 말자. 아, 이렇게 해서. 아멘. 여기다 파는 저희가 따로 얹으면 되겠네요. 이거 다 그렇지. 나오면 이렇게 놓고 국물을 넣고. 야. 아, 이거는 난 진짜 아 좋네. 나 궁금한데 이 맛이 지금? 향은 딱 그 가락국수 향. 진짜